오늘은. 오늘은 호강해네. 왜요? 나는 말로 손가락질만 하면 된다. 이거 좀 먹어. 응. 복숭아 있어. 이따가 먹어. 바람아도 아파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좀 많이 아픈 거 맞아. 무겁지? 하나씩 갖고 다니면 무거운데. 우리가 이렇게 사먹는 복숭아가 이렇게 과정 거쳐서 나온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맞아. 또 오는데 음식에 군대떡 만들어 먹게 가져왔어요. 기대할게.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우와, 조금 더. 오, 소리. 어, 이거 소리만 들어도 맛있다. 꿀찜. 꿀찜. 어, 이거 완벽한 맛에. 어, 이거 잘 익었어. 잘 익었어. 기술자 같은데? 예. 아, 그래, 맞아. 잘했어. 오셔서 같이 드세요. 그럽시다. 저 메밀인 줄 알았어. 메밀이 이렇게 맛있어. 그니까. 훨씬 쌉싸래 하면서. 언니 맛있으시대. 그거 아무나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요. 맛있어? 언니 언니가 부쳤는데 맛있어? 안 맛있어? 할아버지 할머니. 그 따로 언니가요. 춤을 그렇게 잘 추거든요. 한번 따로 언니 춤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네. 그 잘사라는 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같이 추는 거 있는데. 같이 해. 응? 오, 와, 됐다. 같이 해요, 같이. 나 같이. 같이. 좋다, 장점이 오고. 혼자 하시네. 오, 막 장난 아니네. 아유, 잘했어. 일어나셨으니까 응. 한 번만 손을 한번 잡으면 안 될까요? 야, 이렇게. 야. 그렇죠. 응. 음악 추세요. 응. 그냥 원, 투, 쓰리. 아, 그만! 움직이시면 돼요. 분들이 잘해요. 어이구 이뻤어. 정말 고마워. 네. 잘 가고 어디 가든지 가서 그렇게 잘하면 이쁨 받고 사랑 받아. 그래요. 네. 어, 어떡해. 아 그동안에 뭐 그렇게 정이 들었다고. 아내 만나자고. 그래 됐다. 아, 네. 그래 잘 가. 고마워하시고요. 잘 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남부지방에 20년 만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위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을 지키며 더위를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주부가 있어서 찾아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날씨도 더운데 지금 밖에 나와서 뭐 하시고 있나요? 아유, 사람은 움직여야 돼. 잡초 매는 거예요, 잔디밭에. 날씨가 덥다고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더 축축 늘어지고 하니까 이렇게 손녀딸들하고 계속 움직여야 건강한 여름.